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암곡학술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인문대학 기획부학장 역사학부의 정요근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신승일 박사님께서 출연하여 주신 암곡학술 기금으로 진행하는 암곡학술상 시상식이 벌써 어느덧 8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여 주신 내외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빈 및 암곡학술상 운영위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님 서울대학교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암곡학술기금 출연자이신 신승일 전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이신 조환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이신 손봉호 명예교수님도 오늘 원래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이신 이태수 전 인문대학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창호 인문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유재준 자연과학대학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외국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양해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근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 장윤희 언어교육원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이진호 인문대학 교무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구하원 인문대학 학생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을 대표하셔서 자연과학대학의 황점식 교무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석재 전 인문대학장님도 계신데 네, 이석재 전 인문대학장님 이 시나리오에 없어가지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혹시 네, 또 한 분 계시군요. 네, 우리 안지현 네, 차기 부학장 차기 인문대학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역대 암곡학술상 수상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회 수상자는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이태수 전 인문대학장님이시고요. 네, 제2회 수상자이신 김영식 동양사학과 명예교수님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회 수상자이신 최무영 물리천문학부 네,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제4회 수상자이신 김홍기 치의학대학원 교수님은 또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회 수상자이신 천현득 과학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6회 수상자이신 홍성욱 과학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아침에 곤지하면서 아주 급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7회 수상자이신 임종태 과학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8회 수상자로 선정되신 박진호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또 기타 많은 곳에서 여러 교수님들 참여해주셨는데요. 일일이 소개는 제가 못해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자축하는 네, 박수를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한규 암곡학술상 운영위원장님의 개회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한규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신승일 노르발사가 당시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기 화학 나간 교수인데 어디 가다 돈 한 10억을 벌었대요. 근데 10억의 학자 시계도 뭐 크다고 보면 돈이 이제 한번 기억하고 싶다는 얘기가 저는 좋아하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뭐 자연과학 쪽이니까 자연과학 쪽은 여러 가지 연구과제 많이 파고들어가지고 교수들이 풍족하게 연구를 쓰고 연구 활동을 하는데 역시 가난한 데는 인문대학이다. 인문대학에 한번 10억을 내도록 해보자. 한테 오신 거라 홈페이지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승일 박사는 자연과학자이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생긴 돈을 인문대학에 기증을 해서 인문학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다는데 참 저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술회를 열고 시상식을 갖고 하면서 인문학 교수들의 학술 연구에 크게 기회를 학술들이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바쁘신데 우리 총장께서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 빛나게 해준 데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9회, 10회, 11회 쭉 나가겠지만 이게 암곡 학술상 그거 이제 쭉 차근해가지고 벌써 5번째인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들은 상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의문은 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곡 학술 통솔 해가지고 쭉 서울대 도서관에 비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학술상에 더욱 빛나도록 격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홍림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제8회 그 암곡 학술상
그리고 시상식, 그리고 많이 기대되는 특별 강연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출산 준비를 위해서 조한규 총장님 그리고 구청장 여러분들 그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으로의 미래 그 학문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그 많은 고민 그리고 저희의 미션을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출산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기여해 주신 신승일 박사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부 학술사는 아시다시피 인문학, 자연과학 그 연구자들의 그런 새로운 지평을 이렇게 열게 하는 그 지평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평의 그 확정과 더불어 그 지평의 이용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서울대에서 그 연구자들이 그것에 역할을 그걸 해주기를 바라시는 그 취지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그 수상자분들이 그 하나의 지성의 모델로서 이렇게 저희에게 그 많이 그것을 이제 그 책도 내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들 훌륭하신 그 수상자분들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그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갈 그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그 임원들, 자연인들, 교수님들 이렇게 깊은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그 수상자로 선정되신 박진호 그 교수님은 뭐 저기 특별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그 박 교수님은 국어학 분야에서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 지금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언어 정보 처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등과 같은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AI 연구원 기획원장을 맡으셔서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과도 깊이 교류하고 딥러닝과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학 연구에 AI 기술을 응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진호 교수님의 연구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연결하고 융합하고자 하는 그 안국 학술상의 정신과 가치에 가장 잘 떠오르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19세기, 20세기에 인류의 문명을 크게 바꾸고 또 많은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저는 그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는 구분되었었죠. 근데 그것이 19세기 이후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더욱 가속화되면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결국 그 테크노 빅뱅 그리고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전환, 뭐 AI 전환, 뭐 이러한 그 많은 그 앞으로의 지금까지 어떤 성취들 또 앞으로의 그 미래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앞으로의 21세기 벌써 그러한 그 경향, 그런 움직임이 대학을 넘어서 이제 뭐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의미의 HST, Humanities, Science and Technology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cience와 Technology의 이전의 Humanities가 같이 그것이 결합되는 이 결합, 내 융합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 학교 내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그 하나의 지평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융합의 의미
가 이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모든 연구자들이 각각의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연구자들 간의 그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토론, 치열한 논쟁이 사라진 그 대학은 저는 생명력이 상실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융합의 지평, 융합의 확장을 그 담으신 그런 정신, 가치를 담은 그 안무 특성이 그만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 언론에서 그 ASI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초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한 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알매 단계는 그 wisdom, 그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혜의 영역은 분명히 그 지평의 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도 이러한 그 안국 학술상에 담긴 정신 그리고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미래 학문을 꿈꾸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욱 그 가치와 정신을 그 북돋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내년은 저희 서울대 종합화 50년입니다. 75년에 종합화가 이루어지고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울대 앞으로의 학문 발전에 중요한 기회 안에 기여라고 하는 것이 이 종합화의 의미,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평의 확장과 융합을 통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서울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새로운 서울대 그 미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종합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또 특별 강연도 있고 여러 학내 이런 토론의 공부의 자리를 통해서 그 종합화의 의미를 계속 저희가 살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박진호 교수님 그 수상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홍림 총장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곡 학술기금 출연자이신 신승일 박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 아르디오 전 총장님 부족 저 위협 김찬철의 기빈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학문의 장치를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앞서 선생님 특별 강연 듣게 돼서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저도 사실은 한 70인으로서의 시작을 서울대학에서 마쳤는데요. 그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방금 선화시대라고 생각하시지만 추정 그러시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입학한 게 1957년입니다. 그때는 아시지만 제가 화학과를 다녔어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화학이라는 게 원래 서양에서 시작한 학문이었죠. 자연과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학문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뭐 이렇게 논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신생 조그만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이렇게 집합 같은 유대인 사회가 돈을 모아서 새로 학교를 만들어도 그러나 종교적인 데 거의 같지 않고 종합학문으로서의 학교를 만들자 해서 브랜다이스라는 조그만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60년 후에 보면 사회학, 심리학, 정치사상사, 화학, 분자생물학
그런 여러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학부학생도 공부하다가 생각했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세계적인 지식을 논하고 창출하고 하는 때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이동하고 해서 어떤 그 전인류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우리 조원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돈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저는 미국 학교 다닐 때 아주 운이 좋아서 등록금, 뭐 생활비 딱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 제일 좋은 것은, 투자하기 좋은 것은 후배 양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 한국에 와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이 꼭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분자화되고 또 스페셜라이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과학자가 인류 역사를 천하를 잘 모르겠나봤고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하고 답을 쌓아서 말도 못하게 듣고 그런 사회가 되면 곤란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그나마 저도 관련이 있는 서울대학교에 학문적인 융합을 좀 이렇게 작년은 그런 프로그램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저의 산친호를 따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뭐 아시지만 우리가 유럽 여러 나라의 학문적인 전통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연한 기회에 19세기 일본 영지시대 역사를 좀 어떻게 읽어봤는데 당연히 느끼는 게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현대 문명의 눈을 떠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초강대국이 됐죠. 우리는 이제 최근에 소위 뭐 K-POP, K-컬트가 또 지켜고 따라가는 판인데 일본 지폐에 보면 일본 역사상 존경할 수 있는 학자, 작가, 정치가,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지폐에 나오거든요. 사진이 나오죠. 그리고 자꾸 바뀌죠. 10년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에 우리도 우리나라 인물들이 있었지만 지도자가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식인, 정치가, 지도자를 국민들이 예외 없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 제 생각이 거기에 대한 것에 있어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에 계신 학자 여러분 중에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그런 인물이 나오겠죠. 전 그렇죠. 특히 오늘 화려를 맞은 안국 학술상 수상자이신 박 선생님도 있고 그 지난 7년 동안 매년 안국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제 바라기는 인문 대학장님 뭐 이렇게 모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을 해서 우리나라 학문 전통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학습상의 기술이 되고 사실 뭐 이런 거 하나 유지하는데도 인문대학, 자연대학 여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 분이 앞으로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안구 학습서가 총서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다섯 번째가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리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이것도 이런 분야에서 뭔가 뜻 있는 공헌을 했다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승일 박사님의 축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창호 인문대학장님께서 안국학술기금 재정 경과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창호입니다. 예, 안국학술상 재정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신 신승민 박사님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위한 학문적 토론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10억 원을 출연하시고 신승일 박사님의 선친의 호를 따라서 암곡학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지난 5월 29일 추가로 3억 원을 출연해 주셔서 이 암곡학술기금 모두 13억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암곡학술기금 운영위원회는 매년 학문적 역량과 업적을 갖춘 연구자를 선정해서 암곡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수상자는 특별 강연을 1회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저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저서를 모아서 암곡학술총서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소개를 받으신 것처럼 역대 암곡학술상 수상자는 7분이 계셨고 오늘 8번째 수상자이신 박진호 교수님이 수상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 강연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 암곡학술총서는 지금까지 모두 5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 받으신 그것이 5번째 홍성욱 교수님이 집필하신 백남준과 테크노아트라는 그런 제목의 암곡학술총서입니다. 작년에 그 특별 강연을 해주신 임종태 교수님이 아마 조만간 원고를 마무리하시면 곧 올해 중으로 6번째 암곡학술총서가 출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시는 박진우 교수님이 예상컨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고를 주실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 예정으로는 6월 중에 아마 이 출판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9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암곡학술기금 그리고 암곡학술상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학문 그리고 통합적인 학문을 우리나라에서 더욱 융성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암곡학술총서는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두 분 수상자분께서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창무 학장님의 재정경과 소개 말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8회 암곡학술상 수상자이신 인문대학의 국어국문학과 박신호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박신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